인지보살이 탄생하면 인류의 복이죠. 에너지, 배터리 장착하고 등 확실히 불 키우고 하는 인지보살의 세 가지 기본값이죠. 인지보살의 참나의 안주, 참나가 기본값 돼서 그러니까 절대적 보리심이라고 하는 참나의 참나가 나의 기본값이 된다. 그건 그 자리는 티벳 닝마파에서도 태어난 적이 없는 자리, 늘 알아차리고 태어난 적이 없는 자리, 영원 불멸하는 자리, 그 자리를 찾아야 돼. 그 자리 찾아가지고 그 자리에 안착하는 게 참나 안주하는 게 첫 번째 일지보살 되려면 요거만 이루면 일지보살 정도 쳐주죠. 1단이면 1급 정도. 근데 그 참나 안주한 데서 본래 육바라밀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 안 해도 육바라밀이 터져나오는, 원래 터져나오지만 의식적으로 터져나와요. 참나도 원래 우리 안에 있지만 의식적으로 내가 자각할 수 있게 안주해야 되고, 그 안에서 육바라밀이 나온다는 것도 정확하게 자각하면서, 의식적으로 자각하면서 안주했다는 건 내 기본값이 됐다는, 자동 발현이 된다. 그래서 참나, 먼저 참나 안주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 거기서 육바라밀이 나오는 게 기본값이 돼버리는, 그럼 이제 일주에서 일지보살이 되죠. 일지보살은 참나 안주 돼 있어야 되고 육바라밀 안주 돼 있어야 되고, 그러니까 아까 참나가 이미 보리심이니까 육바라밀 안주라는 거는 이제 보리심이 온전히 육바라밀을 드러내는 보리심으로 더 각성한 거죠. 원래는 참나니 지금 육바라밀의 그 본체가 되는 양심, 보리심이니 하는 게 둘이 아닌데, 왜 일주 일지 나누냐면 참나는 둘이 아닌데 에고가 수용을 못해요. 에고가 절대적 보리심이 내 안에서 고요하면서 알아차린다는 정도만 수용하면 일지보살이고, 육바라밀이 나온다는 것까지 에고가 업장이 털려서 수용하게 되면 일지보살이 되는 거지, 참나가 변화하는 건 아니에요. 참나를 수용하는 두 단계, 일지보살. 내 안에 참나가 늘 현존하면서 알아차리네. 일지보살. 그런데 육바라밀이 계속 터져나오네, 거기서. 그럼 이 참나의 그 성냥의 열매처럼 육바라밀의 이 열매만 내가 계속 향유하면 위대한 보살이 될 수밖에 없네. 나는 이미 본부 중생들하고는 기본값이 바뀌었네 하는 게 일지보살. 화엄경에서 일지보살은 기본값이 바뀌었다. 이제 그 본부의 종특을 논할 수가 없다. 그 종자의 하자를 논할 수 없다는 건 기본값이 바뀌었다는 거지. 일지보살이 갖춰야 할 기본값이 그거. 보리심의 현존에 대한 기본값. 현존하냐, 보리심이. 절대적 보리심. 그리고 절대적 보리심이 내 안에서 육바라밀로 작동하느냐. 그 기본 성질을 내 안에서 드러내느냐. 그 다음 세 번째가 아까 말한 에너지. 태식이 안주했느냐. 내 안에서 자동으로 단전히 숨을 쉬면서 늘 근본 에너지를 모으느냐. 그럼 요 세 가지가 갖춰지는 일지보살로서는 튼튼하죠. 이게 이렇게 이 세 가지 갖춰지면 티벳 불교에 있는 어느 리포체 부럽지 않습니다. 요거 세 개 다 못 갖춘 리포체가 많아요. 요거 세 개 다 갖추기가 어려워. 참나 안주만 해도 일지보살만 돼도 리포체의 소리 들어요. 실력들을 보면. 거기에 실제로 무지개 몸을 얻었다는 에너지체, 이 티벳에는 뜻모라고 하는데 배꼽을 얻었느냐 확실하고, 우리가 뜻모 수행에 아주 그 핵심이 되는 기술을 알고 있죠. 태식. 태식을 해버리면 배꼽불이 24시간 타올라요. 이게 기본값인 거예요. 그러니까 24시간 자동으로 타오르니까 기본값이에요. 그래서 이 뜻모 수행에 어떤 기본값을 얻었느냐, 그래서 근본적인 근원적인 에너지가 내 안에서 늘 작동하게 만들었느냐, 요거 플러스 에너지적 측면. 티벳에서는 이거 바람이라고, 바람 플러스 마음, 마음에서는 지극히 미묘한 근본 마음이 각성됩니다. 육바라밀을 일으키는, 현존하면서 육바라밀을 일으키는 요 두 가지 기본값. 그 다음에 우리 배꼽에서 근원적인, 지극히 미묘한 근원적인 바람 에너지가 자동 발현되는
요 세 가지가 자동 발현되면, 근데 결국 따져보면 두 가지. 절대적 고리심 각성. 근본 에너지 각성. 요 두 가지. 세 가지인데, 알고 보면 두 가지. 왜냐면 절대적 고리심의 현존과 그 본성의 발현이니까 두 가지라는 기본값이. 그런 일지보살 나오면, 그럼 뭐, 티벳에서 이 정도면 뭐 확철대오 했네, 구경각 얻었네 하는 말 나옵니다. 과장해서 말하는 거니까. 그 정도로 핵심 기술이다. 요 세 가지를 확실하게 자기가 안착시키는 거야. 자기 마음과 몸에. 근데 이게 홍의각당에서는 이걸 제일 기본으로 강조하는 거죠. 그 중에 일주보살부터 빨리 목표를 해가지고 늘 참나가 현전하고 정의 쌍수니까 일주보살은 늘 참나가 현전하고 늘 알아차고 늘 자명한 아공, 복공, 구공의 진리를 직관하고 한편으로는 늘 그 텅 빈 고요함이 현전하고 그거 만들어야지 기본값이 됩니다. 기본값 되게 하려면 첫째로 수시로 하는 수도 단전호흡도 수시로 틈날 때마다 수시로 하다가 안착하지 한방에 되는 게 없죠. 정해쌍수도 수시로 명상에 들어서 참나 접속하고 몰라 괜찮아 해가지고 참나 접속하고 수시로 자명해가지고 아궁 복공 자명하게 내가 내 입으로 선언할 수 있는지 실감나게 선언해보고 명상 수시로 참나 접속 수시로 아궁 복공 구공을 선언해보고 이러다가 선언할 때 실감나게 선언하게 되면 깨어나고 깨어있으면 또 자명한 진리를 인가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선정과 지혜가 서로 시너지효과가 날 때 정해상수가 완성됩니다. 정해상수가 완성된다는 건 깨어있음이 늘 흐르고 아공, 복공, 구공이 늘 인가되는 상태. 자명하지 알고 있죠. 그래서 수시로 은근히 꾸준히 몰아가는 수밖에 없죠. 그러다가 이건 이제 내 기본값 됐네. 내가 애쓰지 않아도 이 정도는 되네 하는 선까지 갔을 때 기본값이 됐다 하고. 그래서 그 일지보살이 되면 이제 일지가 넘바지죠. 일지가 넘바진다는 건. 근데 육바라밀이 내 안에 있다는 것도 알아요. 일지보살은. 아는데 늘 안 터져 나오니까 문제인 거예요. 그래서 이것만 늘 터져 나오게 하면 되겠네. 육바라밀을 따르는 삶을 계속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. 진짜 바로바로 실현되는 기본값이 될 때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일지보살이 탄생하면 인류의 복이죠. 에너지, 배터리 장착하고 등 확실히 불 키우고 하는 그러면 뭐 거기까지만 많이 배출하면 홍의각당이 뭐 인류에게 바꿔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. 참.